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我是 Dan。 今天我们来看一下 여자애들 퀸 카 歌词 중 书上 学不到 可能会 学到的 非常 实用的一个 字 네. 句尾使用呢或者내有的话会有两种意思第一种是通常来表达自己获得了新的事实小小的惊讶惊叹以及对别人做的事情的自己的感受或者是自己无意中做出的行为到后来才意识到的时候句尾可以加내내요 이야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이야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이거는 맛있네요 이거는 맛있네요 우와 죽이네 우와 죽이네 아씨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아씨 지갑을 안 갖고 왔네 너 울었냐? 아니야 울었네 아니라고 에이 울었네 울었어 야이씨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귈래? 아 선배 그건 좀 가슴이 아프네 가슴이 아프네 미쳤네 미친놈인가? 미쳤네 미친놈인가? 땡큐 결혼했다고? 나 아직도 청각인 줄 알았네 나 아직도 청각인 줄 알았네 除此之外最近在韩国网络上就算是自己意识到有意进行的行为句尾也会加네네요明明是自己做的事情却好像是在说其他人一样的感觉主要是想要展现自己的自信或者是想要让对方不高兴的时候会使用 而 퀸카 歌词 大部分都是这种自信的感觉 저기 혹시 라면 어딨어요? 없어요 다 팔렸어요 제가 찾았네요 제가 찾았네요 아 다들 내 패션을 따라하네 아 다들 내 패션을 따라하네 공부 별로 안 했는데 또 1등 했네 공부 별로 안 했는데 또 1등 했네 아 저 혹시 땡큐 구독했어요? 땡큐가 누구예요? 아니 다시님이 구독했네요 다시님이 구독했네요 就这样我们今天看了내내有的用法学以致用如果今天你的韩国朋友或者是上次说冷笑话的话你就可以说啊재밌네요或者是看到偷偷整形的韩国朋友后大声说너성형했지했네했네也성형했어요예你就会失去你唯一的韩国朋友的